스윗더 파밀리아 내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한 그런 사진들이랑 그런 거 한번 다 구해볼 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진을 너무 많이 뽑았어. 아 근데 페이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다 붙이기에는 좀 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사진을 이어붙여가지고 책 속의 책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사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뽑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사진은 이제 쭉 이렇게 섹션별로 좀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를 병풍 접기라고 해서 병풍처럼 이렇게 딱 피면 차라락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 건데 일단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서 이거 이제 이 사이를 너무 이렇게 딱 받치게 하면 접는 자리가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이프로 앞을 붙이지 마시고 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사전 작업을 해놨어요. 이거 다 접어서 붙이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반복 작업을 그냥 착착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뒤에만 이렇게 테이프로 쉽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접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병풍 접기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그러니까 책 속의 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뽑아서 보려면은 아무래도 여기 손잡이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울리는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참고로 먼저 티켓 예매를 하고 가셔야 돼요. 성수기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갔던 때는 준성수기긴 했는데 7, 8월 되면 일주일 전에는 예약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달 전에 예약하고 갔거든요. 사이트 가시면 예약 방법이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네다섯 가지 정도 그 타입이 있었는데 이 위에 그 관람할 수 있는 전람 탑까지 가는 거는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이드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가이드 녹음된 게 한국어가 잘 돼 있어서 혹시 이제 자유관광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게 굳이 그 가이드 설명이 들어간 패키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근데 그것만 듣고 가도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사전에 좀 책을 좀 읽어보거나 이러면 훨씬 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알고 봐야 뭐든지 좀 새롭고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속담으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핸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촥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십자가 모양으로 네 아침 있네요. 그래서 뒤에도 이 십자가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볼까요? 어차피 많이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건축물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내부 천장도 굉장히 높고 그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 소용돌이 모양이 이제 첨탑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찍은 건데 마치 그 소라 껍질 보면 조개 껍질 안에 그 소용돌이 모양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나중에 박물관에 가면 그 비교 샷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구나를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연물을 건축물에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구현해낸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토니오 가우디는 정말로 천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했어요.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너무 빨간가요? 뭐 좀 꾸미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병풍처럼 사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나면 또 이걸 보고 그때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여기가 이 페이지만 좀 도톰해질 예정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장할 때 시간 타임별로 구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한 30분 전에는 도착해서 주변 관람하고 그 시간대 돼서 입장을 하는데, 입장할 때는 앞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해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보니까 테러 위협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갔을 때 당시에도 불과 한 달 전쯤에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테러였는지 아니면 불의 사고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만큼 유명 관광지를 갈 때는 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천정이 굉장히 높은데, 그 천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의 모양이 실제 그 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상징을 했다고 그래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그 웅장함이나 신비로움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네, 제가 제 소자의 도장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패드에 묻혀서 여러 번 이렇게 골고루 묻혀야 이렇게 잉킹이 잘 되거든요. 네, 얘네들로 한번 꾸며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성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잘 보이나요? 이제 그레고리아 성과 그런 노래가 은은하게 퍼지는데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위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왜 바다에서 맑은 날 햇빛을 보면 햇빛이 바닷물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빛이 산란하는, 정말 찬란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한번 그때 가우디가 어떤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오, 많이 찍을수록 이쁜데요, 나뭇잎은? 너무 많이 찍나요? 뭐 어때요? 망치면 망치는 대로 용감하게 이렇게 도장도 찍고. 아, 근데 여기에 뭔가 활용 점정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새가 하나 날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새는 그 옛날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조각도로 판 거거든요, 공판에다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도장 중에 하나예요. 새가 진짜 삐우 하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여기 조금 빠듯한데? 찍어볼게요. 아, 잘 안 나왔다. 아, 여기가 들렸나봐요. 여기 지금 안 찍히는 거 보니까 아래 찍어야겠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새 모양인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었어요. 여기는 조금 아쉽네요. 나중에 다른 스티커 같은 걸로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컬러는 뭐랄까요? 자세한 내부 사진은 조금 더 있으니까 다음 편에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름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가했었는데 거기 작가님이 주신 거예요. 칼선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붙여보고. 뭔가 이 기하학적인 무늬가 어울릴 것 같아요, 느낌이. 이번엔 땜빵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이게 아마 토너 스티커인 것 같아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뒷장으로 넘어가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를게요. 자르고. 완벽하게 땜빵이 됐어요.
구두 작가님 건데 감사합니다 구두 작가님.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때 추억도 반추해보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뭔가 아쉬운지 계속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별 표시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다음화에서 만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트,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